이제 그렇다면요. 방사선 동위원소 얘기를 왜 계속했냐면요.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음이온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자, 음이온에 대한 오해가 사실 많이 퍼져 있는데요. 원래 음이온이라는 것은요.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가 어디선가 음전하를 지닌 전자를 얻어서 전기적으로 음성을 띈 상태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. 소금을 물에 녹이면 나오는 염소이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음이온이거든요. 그런데 그 음이온 자체에는요, 어딜 봐도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음이온이 왜 건강에 좋다는 말이 나왔을까? 이건 사실은 특정한 경우에만 있었던 특정한 사건이 조금 와전된 것인데요. 공기 중에 에너지를 쏘게 되면요.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산소 분자가 이렇게 오존. 산소 분자는 산소 두 개가 더해진 거거든요. 이 산소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오존이라고 하는 산소 분자 세 개짜리 분자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오존은 상당히 불안정해서요. 만들어지면 곧 다시 산소 분자로 쪼개지게 되는데요. 이게 세 개에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산소 원자 한 개가 남게 되죠. 이 산소 원자는 대부분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소 음이온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 음이온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산소 음이온이요. 정말 산화력이 강해서 주변에 물질이 있으면 아무거나 잡아서 산화시키려고 합니다. 근데 그 산화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균을 죽일 정도로 강하죠. 그래서 보통 오존이 그 살균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. 실제로 오존과 산소 음이온은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소독하거나 혹은 작은 제품들 소독하는 데 쓰이곤 하거든요. 하지만 이 오존과 산소 음이온이 살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.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마구 배출되면 사람에게 결코 이롭지는 않습니다.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와 단백질 역시도 오존과 산소 음이온의 그 침탈을 받거든요. 사실 오존이나 산소 음이온이 뭐 눈이 있거나 구별력이 있어서 이거는 사람이니까 공격하지 말고 이거는 세균이니까 공격하고 이렇게 골라 죽일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음이온이 산소 음이온이라든가 오존이 부분적으로 살균 기능을 지니는 것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밀폐된 공간에서 그 특정한 세균에 사용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확산이 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괜히 기상청에서 오존주의보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온다는 건 그걸로 인해서 침구에 혹시 살지도 모르는 세균들을 죽이는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사람이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